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확산 속도로 볼 때 분명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 보건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남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병원에서 곧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병원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원 환자의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의심 증상까지 있다면 곧바로 격리 조치와 함께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뒤 증상이 심할 경우 격리병동에 입원됩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광주 시내 11곳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발열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는 응급실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들리셔서 발열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여행 경력 이런 조사를 끝난 다음에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25명인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일간 증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가 매일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증상 여부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타액이 입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